안녕하세요. 햇살의 정원입니다. 정말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이제 저희 베란다에 또 그 봄꽃들이 지금 또 꽃들이 지금 아기자기하게 또 많이 피고 있어요. 또 새로운 또 아이들이 또 꽃이 또 피고 집을 해서 영상을 또 한번 담아봤는데요. 자, 이 아이는 첫 조카인데 이렇게 예쁘게 또 네드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또 활짝 또 피고 있네요. 정말 예쁘죠? 베란다에 지금 또 햇빛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영상을 또 담고 있는데 정말 예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들이 예쁘게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봄하면은 또 이런 철쭉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또 베란다를 또 장식을 또 해주고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설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쁘게 네트로 꽃이 지금 피고 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봄하면은 또 이런 이제 이 아이는 첫 조카인데 꽃송이들이 되게 크게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또 꽃봉오리들이 많이 지금 다다카니 이제 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제가 이런 이제 철쭉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봄에 한번 또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도 또 담아봤고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화분에 넣고 키우시면은 관리하기가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도 큰 화분보다는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관리를 해주시면은 키우기도 아주 좋고 아이들이 조그만해서 정말 예쁘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첫조카 아이들 한번 키워보셔요. 지금 때 봄하면은 또 최고로 또 먼저 꽃을 알려주는 아이들이 이런 철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봄하면은 또 이런 먹마가래 아이들도 정말 꽃이 정말 예쁘게 피죠. 자,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만 화분에다가 심어서 관리하면은 관리하기가 되게 편하고 좋아요. 팔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관리를 하면서 키우시면은 아주 또 예쁘게 또 힐링도 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답니다. 또 봄하면은 또 이런 아이들도 보세요.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약간 아네모네 비슷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이렇게 또 노란 꽃이 또 꽃봉오리가 바글하게 또 올라오고 있죠. 꽃이 되게 또 크고 예뻐요. 근데 색상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봄에 키우시면은 아주 좋아요. 봄꽃 한 다섯 가지 종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화분에 가셔가지고 가성비도 아주 저렴하면서 키우기도 쉬운 아이들.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아주 예뻐요. 저 같은 경우는 돌 화분에다가 제가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또 썩 잘 어울리죠. 자, 이 돌 화분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부담 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조그만 아이 봄을 상징하는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홍총조라는 아이도 봄에 하면은 또 이 아이가 또 먼저 알려주는 아이죠. 자, 저희 집은 아이가 이제 잎이 이렇게 나면서 꽃이 지금 한두 개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시면은 봄에 아주 매력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서 키워보시면은
아주 예쁘고 더 앙증맞으면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묵은 나무를 이렇게 키워봤어요. 정말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봄에 이런 첫쪽 가이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그만 아이로 해서 저처럼 예쁜 화분에 심어서 한번 멋스럽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활짝 피었으면 아주 예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꽃봉오리에 이렇게 예쁘게 지금 피고 있는 아이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자, 꽃이 조금 이제 지는 아이들은 좀 잘라주세요. 그래야 꽃들이 지금 피고지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꽃봉울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요. 그리고 물 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자, 한 번 더 줄게요. 자, 묶어지는 게 확연히 틀리죠. 자, 이렇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세 번까지 이렇게 주거든요. 물이 확실하게 빠지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뿌리 끝까지 물이 다 이제 흘러내려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주면서 물이 얼만큼 흘러내리는지 한 번 더 주자고요. 그럼 아직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자, 밑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이렇게 꽃피는 아이들은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내리죠? 자, 이렇게 해서 물 빠지면 갖다 베란다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아이도 물을 흠뻑 주세요. 봄하면은 영양제도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조금 서서히 빠져요. 오래된 아이들은 물이 조금씩 서서히 빠더라고요. 그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충분하게 주시면 됩니다.